글쎄요, 이곳에 오면 너무나 좋을 것이고, 그것이 상상이 되고, 그리고 지도자님들께도 너무나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전에 듣고, 사실은 얼마나 좋을까? 좋기야 당연히 좋겠지. 그런데 그 깊이와 넓이는 가늠할 수가 없었고, 어떤 면으로 오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진짜 얼마나 좋은데? 뭐 이런 마음이 있었고, 오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었지만, 사실은 그 선택에서 제가 문만 열면 들어갈 수 있는데, 문 앞에 서니까 문을 열까 말까 고민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로 가고 싶었었던 이 로움이 오기 바로 전까지 너무나 저를 괴롭혔던, 고민하고, 스트레스를 주고, 불안감을 주고, 그렇게 저에게 로움을 오기 전에 그런 설렘이 긍정적인 설렘만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고, 이 시간이 길면 길수록 오히려 나의 두려움은 더 커지고, 그리고 겪어보지 않은 것에 대한, 보지 않은 것에 대한 오히려 두려움이 더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좋다면 왜 지체하는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. 내가 어차피 언젠간 좋을 건데, 지금 여러 가지 그 수백 가지의 핑계가 있다라고 하지만, 수백 가지는 아니었어도 가장 가까이에 뭐 일적인 거, 금전적인 거, 그런 여러 가지 내가 해야 될 일들, 심지어 이곳에 오면 전화도 제대로 할수 없을 테니까, 그런 일들을 다 뒤로 하고 내가 정말로 올수 있을까에 대한 용기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.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, 내려놔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을 수 있을까에 대한 나의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어차피 언젠가는 내가 무언가 지금 이 일상에서 달라진 나를 마주해 보고 싶다? 내가 달라져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, 그게 지금 당장 이 기회가 왔고, 언젠가는 해볼 거라면 이왕이면 빨리 해보자 라는 생각이 결국에 저는 그 문을 열게 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문을 열고 제주도라는 곳을 와서 로움 리트릿을 이렇게 3박 4일 동안 해보니까, 일단 첫날부터 느꼈던 것이, 내가 그 용기를 내준 것에 정말 감사했습니다. 내 자신에게, 나의 내면에게, 그 두려움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냥 풍덩 용기란 곳에 빠져서 지금 이 제주도에 와 있음에 정말 감사했고, 이렇게 해서 얻은 용기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느낀 것만큼 더 많이 나눠주고 싶고,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용기가 가득 찬것 같습니다.